오연수 회계사님 나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는 사실 지금까지 늘 많은 전시나 미술 작품들 이렇게 많이들 봤지만 태풍이라는 그야말로 자연재해 그 자체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다루는 건 좀 처음이거든요. 원래 태풍이 그 기상현상이잖아요. 근데 항상 이런 기상현상은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들이 나오잖아요.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길목이고 또 태풍이 항상 지나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아, 이 태풍에 대해서 우리 관람객들에게 좀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자연과학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전시를 마련하게 됐죠. 태풍 고백이라는 전시회를 한 이 기념으로서 이 태풍을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 이런 것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한번 보여주시죠. 아, 예를 들어서 중국? 아, 중국 지붕 기어다 날아간다. 예, 그러면 아마 한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. 아마 매우 강함. 그러면 아마 태풍 정도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너무 느낀 게. 아니, 사회사님도 보통 분이 아닌데요? 아, 어디 가셨어요? 두 분이 잘 만났네요. 어, 갑자기 부끄러워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기어다 날아. 이거 강이면은 이렇게 가겠다. 초강이야. 이렇게 가겠다, 내 같이. 나는 생각한다. 고로 나는 존재한다. 바람이 분다. 고로 나는 존재한다. 이 학예사님 보통이 아니시네요. 이번 전시가 인문학과 어떤 자연과학의 아름다운 콜라보라고 할까요? 좀 가슴 깊이 좀 다가오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이 바람이 갖고 있는 게 단순하게 과학적인, 기상과학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테마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요. 태풍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또 많은 일들도 또 일어났잖아요. 아, 그렇죠. 원래 이 태풍이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. 네. 그렇지만 이 태풍에 의해 가지고 무언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직접 보여지는 거니까. 이 헨드릭 하멜이 쓴 그 표류기가 서양에 굉장히 유행이 되면서 그때 최초로 제주가 서양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. 태풍으로 인해서 환란이었지만 또 제주를 알릴 수 있는 또 어떤 하나의 일들이 일어난 거네요. 그렇죠. 우리 인생에도 태풍 같은 일들이 한 번씩 인생에 좀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올 때가 있잖아요. 새로운 전환의 직업을 갖게 된다든지 어떤 인생의 어떤 성격이 크게 바뀐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브라보. 바람이 분다. 나 너무 인문학적이야. 네, 인문학적이야. 나 너무 말. 나 뭐 어떤 느낌 너무 알겠어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인생에서도 이렇게 파괴와 선순환이 또 이렇게 연속되는 인생 속에서. 네. 그래서 어떻게 되게 우연하게 태풍을 만났지만 또 이렇게 제주도가 서양에 알려지게 되는 계기도 되고요. 근데 이 그림으로 보니까 굉장히 또 새롭네요. 네. 네,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외람됐던 것 같아요. 정말 외람됐습니다. 아, 같이 즐기신 거 아니었나요? 나하게까지 선포하신 거죠. 시간 좀 드릴게요. 아,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. 이렇게 좀 태풍 고백 전시를 보시면서 이 마음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어요. 좋은 아이디어예요. 스트레스도 태풍처럼 확 해서 팍 날려놓고 갔으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 네, 꼭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요. 그리고 전시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저희가 맛있는 커피를 드릴 수 있는 쿠폰을 드려요. 진짜요? 네, 한 20명 더 이상 없습니다.